제가 준배형이 장가갈 때 네. 결혼식에서 제가 노래를 해줬거든요. 네. 남진 선생님의 저 푸른 초원이에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근데 왜 이혼했어? 여기 너무 투머치인데 너무 TMI인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게 여기 MBC 아니야 MBC 괜찮아. 중년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중년은 아니, 평소에 우리 호철 씨 어떤 친구입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지. 아니 지금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떠실까? 제가? 예. 이건 노래 프로그램이야? 예. 호철 씨가 노래를 해요. 아 됐네. MBC야 MBC. 아, MBC. MBC도 아니고 아무 데서 안 되지. 어떤 방송에서 많이 되지. 저희가 대학로에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아 힘들었지. 낭만은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건당 뭐 30은 받지 않을까요? 30이면 그런 말도 안 해요. 3년 동안 연습하고 공연해가지고 5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받아서 라디오 샀다. 이걸로 비트코인 샀어요. 5만 원 라디오 안 아, 그때가 언젠데 뭐 비트코인이냐? 아 맞다. 송강호 선배님도 얘기할 게 있는데 나 제 태국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 고수연 살았거든? 내가 공연을 보러 오셨어. 아 그래 뭐 어디 사나? 고수연 어? 하하 선배님 막 때마침 화장실 갔다가 이제 인사하러 가려고 인사하고 가려고 마주쳤어. 어이 스톱! 지갑에서 어이. 5만 원짜리 있는 건 다 빼주신 거야. 내 기억에 5만 원짜리 4개, 천 원짜리 4개.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다 빼주신 거야. 천 원짜리 4개? 밥을 사 먹어라. 야, 그럼 20만 4천 원. 그 딱 반값이야. 와. 가셨어. 이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었어. 돈 받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 요즘 후배들 좀 안 된 게 아, 연극하면서 알바를 뛰니까 생활하려고 일단 핸드폰비 이런 거 못 내면 그냥 생활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우리 때는 다 돈 없어도 뭐 그렇게 알바 많이 뛰고 안 했거든. 가끔 그냥 노가다 한 번씩 뛰고 나가서 한 열흘 일하고 돈 받아가지고 무대 크롭 좀 하고 뭐 송전탑 만들고 조립하고 그런 거. 송전탑? 그냥 뭐 송전탑. 송전탑 만드는 알바. 그 줄 깔고 대학로에 있을 때는 되게 그냥 뭔가 즐겁고 뭐가 계속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작은 단역 하나 했었을 때 막 자기가 그래. 또 개발을 해서 자기가 혼자 연습해서 뭔가 보여주고 또 협업을 해서 같이 알아가고 이러면서 발을 이 정도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도레미파 멤버분들의 지인들이 이제 오실 겁니다 오늘. 먼저 이분들 공연을 좀 보시고 응원과 최종 점검까지. 어? 어? 야. 태희야. 네, 아, 네가 왔구나. 누구 지인으로 왔어요? 대환이 오대환 배우님. 오대환 씨랑? 네. 어, 무슨 인연으로? 전참 씨를 같이 나갔었는데 같은 회차에. 네. 거기에서 좀 친해지고 제 뮤지컬 보러 와주시고. 아, 야, 개코야. 네. 야, 녹살이. 안녕하세요. 아니, 좀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네. 또, 네. 넘어와. 너 화장실 갔다 왔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축축하다. 어, 앉아. 야, 니네는 그러면 덤밀스 그거 아니야? 그렇죠, 밀스. 네. 오대한 씨랑 전참 씨를 통해서 친해졌고. 연극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아, 연극 같이 했구나. 그러면 지인이 맞고. 같이 동거인 아니야? 아, 저는 동거인이죠. 네. 반려인으로 반응. 워낙 오래됐고, 예. 그다음에 개코는 그냥 약간 힙친.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힙친. 아니, 혹시 오늘 우리 저기 지인 어떨 것 같아요? 대환이 형이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지금 내가 잠깐만 힌트를 주자면 오대한은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에이스예요? 리더야. 오? 리더야 지금. 덤밀스? 덤밀스는요? 그냥 공연 보고 느끼세요. 아. 이전에 덤밀스는 잊어라. 얘도 어디 가면은 인상으로 한인상 하잖아. 아, 그렇죠. 여기서는 병아리야. 가까이서 보면 엄청 귀엽거든. 덤밀스. 어, 그렇긴 하죠. 멀리서 보면 너무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얼굴이 네. 아니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황석중 씨. 아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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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한가는 강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 너무 공손하게 있어. 아니 처음 뵈니까. 네. 저는 개코라고요. 개코. 아 네. 네. 다이나믹. 안녕하세요. 아 네 모릅니다. 근데 예. 개코를. 아 뭘? 개코. 아 그럴 수 있잖아. 다이나믹 뛰고. 당연히. 춤 써. 아 죄송해요. 제가. 아 진짜 예 그런.
모릅니다.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네. 뭐 진짜 모르 제가 오히려 왜 이렇게 손이 차요? 네, 저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어머 이거 손. 어 제가 이렇게 메인하는 거예요. 이 친구 뭐 하는 친구 같으세요? 이분은 예. 선생님. 선생님 랩 선생님. 아, 래퍼 래퍼. 아 랩 열심히 해라. 네, 아, 저는 뭐 이런 거. 아, 잠깐만 또 오셨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 오! 아니, 아니, 오! 세상에. 오유. 아 어유와. 아, 아, 네. 어 이름 다 아시네. 아 시장 사람 몇 명 보이자고 모두로 헛돈을 써요. 핸드폰이 보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너 뭔 말을 그라고 하냐? 우리 엄마야. 아니 미쳤어요. 아, 장난 조합이 어떻게 됐어? 지금 누구 지인 오셨어요? 김준배 씨요. 준배 형. 아 준배 형님. 옛날에 동네에서 같이 술 먹던 친구들. 준배 형하고 저 형이라 그러는데 20대 때 문술 둘이서 맨날 대려 나오고 그랬어요. 아, 예, 2년 동안 알차기만 하고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대표적인 쌍꾼이에요. 선무도였어요. 선무도. 선무도. 제 친구도. 그때는 저희 안 친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기하면서 친해졌어요. 아니, 야 이 조합은 진짜 신기한 조합이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래퍼. 예, 다이내믹 듀오 개코. 하네. 개코. 아니 개코를 모르면요 우와, 네. 누나 개코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오, 너무 제가 간첩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야 대한민국에서 개코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더니 저는 간첩력을 많이 했대. 간첩력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언니 최수정 오빠하고 나 간첩했잖아 이북에서 내려. 어떻게 평소에 김준비 씨 노래 잘하세요 어떻게? 이게 예. 참 제가 준배 형이 장가 갈 때 예. 결혼식에서 제가 노래를 해줬거든요. 예. 남진 선생님의 저 푸른 초원이에요를. 저 푸른 초원이에요. 판소리 풍으로 해줬어. 아. 근데 왜 이혼했어. 여기 너무 투머치인데 예, 너무 TMI인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게 여기 MBC 아니야 MBC 괜찮아. 중년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중년은 아니. 왜냐면 아니, 있는 그대로니까 이혼하신 분하고는 저는 지금도 친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 집에서 맨날 파티를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게 준비 형이 헤어지시고 파티를 벌이신 건 아니잖아요 김준배 형님에 대한 그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하지만 여러분들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지금 만난 적도 없는 김준배 씨가 5월에 결혼을 하시죠. 어이구! 어? 어 진짜요? 이거... 결혼을 하신대요. 다시 출발하신대요. 아 진짜요? 가짜요? 아 진짜죠. 처음에 됐으면 가야지. 아, 아니 결말이 너무 좋네요. 이 예, 스토리의 예. 결말이. 나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디요? 어디 가죠? 결혼? 아. 아니 오늘 또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 오늘 오는 이 지인분들 중에 또 네. 본인 스타일이시면 마음 표현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오늘 예. 보니까 데프콘 씨 장가 가셨어요? 예예 예. 어 진짜요? 오셨구나 아니 농담입니다 어 많이 오셨다 예. 많이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예예 예. 아이고, 아이고 다 TV 드라마에서 뵀어요 아니 다 예. 남자야 언니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드라마에서 그 감초들 감초분 예. 아 예예 반갑습니다 예예 중국 시즌이죠? 네 아예예 예. 아예 정신을 놓고 다니는구나 일할 마음이 없는 거지 한대 시계? 잠자는 숙소의 공주 걔도 그 되게 이상해 그 뭐 생판 처음 보는 놈이 그 자고 있는데 그 다짜고짜 키스하면 발에만 싸대기를 날려야지 송상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딸랜드에서 왕실 경호대 해선이다 저도 신분이 넣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너무 재밌었어 누구 지인으로 오신 거예요? 저도 이중욱 저는 영우 형이랑 이제 호철이 아 영우 씨랑 호철 씨랑 일단 여기 지금 잠깐 뭐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오대환 최용우 없으면 해체입니다. 아 진짜 아, 그 예, 정도예요? 예.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덤밀스는 자리가 없고 덤밀스는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냥 햇병아리예요. 그러면 잠깐 딴 데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덤밀스 놓치진 않아요. 놓치진 않는데 좀 안쓰러워요. 아! 아 안 돼! 근데 저희가 노래를 네. 잘해서 초대된 건가요? 아니요. 지인으로 왔죠. 예. 지금 오디션이 아니라요. 아니, 저희가 노래를 잘해야지. 돼요. 심사위원이세요? 저희요? 저희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덤밀스 보러 왔어요. 네, 저희 네. 덤밀스, 덤밀스. 네, 덤벨요? 어려워. 덤벨이 아니라요. 어려워, 어려워. 네. 집 밖에 나온 게 오랜만이라서. 그죠. 아이고, 야. 형님! 야. 주니어까지. 야. 잠깐만, 주니어이랑 지인인 사람이 있어? 어. 이 조합이 어떻게 이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너무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앉으시죠 예 어. 누구 지인으로 오셨어요 누구 지인 호철이 호철이 아 호철 씨랑 어. 평소에 우리 호철 씨 어떤 친구입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지. 아, 훨씬 부드럽고. 그 귀엽잖아. 귀엽죠. 어, 귀여워. 어. 아니 지금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떠실까? 제가? 예. 이거 노래 프로그램이야? 예. 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없어. 이거 뭐 할? 음악 프로. 호철 씨가 노래를 해요. 아, 됐네. MBC야, MBC. 아, MBC. 야, MBC가 아니고 아무 데서 안 돼, 지금. 어떤 방송에서 안 돼. MBC 채널. 아, 우리 딘딘은 덤빌스죠? 아, 덤빌스 형도 있고 어. 그 오대환 형님이랑. 어? 오대환 씨 어떻게 알아요? 왜 프로그램을 새로 들어가요. 어, 그러면 우리 딘딘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오대환 씨 지인으로 왔다고 할까요? 덤빌스 지인으로 왔다고 할까요? 사실. 예. 네. 대환이 형이랑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냥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된 사이가 된 거고 저는 아무래도 덤빌스 지인이 덤빌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지금 아카펠라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럼 오늘 공연하는 곡들 전부 아카펠라로만 공연? 아카펠라죠. 지금 저 비트 나오는 거 보세요. 예, 예, 예. 아카펠라 형! 저 입으로 한다고? 입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로? 진짜? 네. 어 대박. 진짜? 드럼 소리랑. 아니 드럼 소리 지금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펜타토닉스 알잖아요. 잠깐만. 입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닌데? 오, 아 그러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10분째 저거 하고 계신데 하시는 분은 그럼 잠깐 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5시간 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사실 이분들이 이제 첫 공연에 잡혔는데 첫 무대잖아요. 또 가수니까 알잖아요, 다. 네, 네, 네. 첫 무대인데 지금 전주 국제영화제 오프닝 공연을 하죠. 국제영화제요? 아, 진짜요? 전주 국제영화제 오프닝 공연이 잡혀 있고요. 제가 잡아놨어요. 그리고 2,300석. 오. 2,300석. 너 기억나? 너도 첫 큰 무대 섰을 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맞아. 무대가 끝나고 내려와도 내가 뭘 했는지. 우린 옛날에 드림 콘서트 갔을 때 93,000명 갔을 때는 난 진짜 기억이 안 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무릎 팍 그냥 뭔지 알지? 그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조언을 오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진짜 별로면 대놓고 별로라고 얘기하시고. 아, 근데 언제야? 그게 언제야? 4일 후에요. 4일인데 별로면 별로라고 하면 안 되지. 별로면 안 되지. 그러면 쫄아서 4일 하면 4일 후에 4일 후에 4일 후? 네. 심지어 기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일 후 한 명은 코로나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어, 이틀 후에 이제 격리해제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아까 저기 이원 생방, 아 이원 녹화를 해가지고 네, 그분이 재택근무를 했어요. 아, 대박이다. 화면 켜놓고 아, 줌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예, 예, 대박이다. 예예. 예. 그래서 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이 네.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 앞에서 끝났어요. 네. 공연을 합니다. Let's go. 예. 그럼 공연장에 아,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본인들 지인 응원 저기 좀 한번 써보실래요? 어, 편하게 예, 가셔서 편하게 저 지인들 쓰시면 됩니다. 그래. 예예예. 예, 예. 예, 예. 저거 뽑아 먹어도 돼요? 예, 예, 예. 돈 있어요? 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 예. 동전이 없네. 아니, 태희 형님이. 형님이 있어요. 형이. 한 잔 쏘신다. 전 예, 밀크커피요. 아, 밀크커피. 야세.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당이 떨어져. 아, 그럼 드셔야죠. 태희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네, 진짜요. 야, 바지 좀 밑으로 당겨요, 이렇게. 형 오랜만에 보는데 바지 땡기라고 일단 도와줘야 돼. 똥꼬 스커트 다 먹어. 어, 이거 안 되는데? 안 돼요? 없나 봐요. 이미 주신 거나 다 줬어요.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지옥에서 온 하모니 우리 멤버분들께 용기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하시겠습니다.